김현준. 우리가 벌써 안지 한 16년이 됐는데 결혼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쁜 가정 꾸미길 바래. 다음에 미국 오면 우리 같이 더블데이트 하자. 오케이? 빠이. 김현준 드디어 가는구나. 일단 먼저 축하하고 그리고 장미 씨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그 다음에 장미 씨 얘를 초반부터 꽉 잡아서 하지 말고요. 둘이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알콩달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미국 놀러 오면은 또 그레이스도 그렇고 희진 형네도 그렇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밥도 먹고 재밌게 또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. 그때 축하하고 다음에 또 보자. 현준이 안녕. 오랜만이네. 하여튼 멀리서나마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. 여기서 결혼을 하지 못해서 또 많은 식구들이나 형들이 축하 못해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한국에서 또 결혼하고 또 못 가보지만 진짜로 거기 가서 또 예쁜 섹시대 예쁜 섹시 만나서 결혼하는 게 너무도 좋고 또 정아 목녀한테도 워낙 그 결혼할 섹시가 너무도 좋더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너무도 잘 맞는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가볼 엄두는 못 나지만 또 이제 본인들이 시간 내서 어차피 부모님도 계시고 형들 가족도 계시니까 이제 놀러 와 하여튼 현준아 결혼 축하한다 또 보자 현준아 안녕 현아 누나야 머리 잘라서 형인 줄 알았지? 장미 씨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축하하고 이쁜 장미 씨랑 행복한 가정 꾸리고 나중에 한국 가게 되면 꼭 만나자. 나도 지금 좋은 사람 만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소개해 줄게. 그리고 결혼식 잘하고 너무 축하하고 축복해. 안녕. 안녕. 이제 정말로 둘이 결혼하네. 처음에 둘이 사귀는 거 알았을 때는 되게 설마 결혼하겠어?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로 결혼하니까 어쨌든 축하하고 나는 여기 형수님하고 형님 내외 덕분에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. 그래서 공부 다 끝내고 여기 생활 다 잘 마치고 그리고 한국 돌아가면 페퍼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가서 진하게 한잔합시다. 결혼 축하해요. 그리고 형수님이 물론 장미씨 장미 누나가 이제 고생이 많겠지만 현준이 형 잘 부탁해요. 안녕 현준아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의리 빼면 시체인 폼생폼사 우리 현준이가 이 누나를 제치고 먼저 장가를 갈 줄이야.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바란다. 현준이와 내가 휴스턴에서 만난 세월이 거의 17년, 19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다. 그 세월 동안 정말 철없던 시절에 만났던 현준이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만난 현준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현준이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성숙해져가서 이제는 직장생활도 하고 또 사회생활에 뛰어든 현준이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며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정말 축하하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휴스턴에 이 누나처럼 현준이를 사모하던 많은 여성들이 오늘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릴 것 같다. 그래도 지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랄게. 그리고 늘 기도할게. 건강하고 진심으로 축하해. 그래 사랑한다 현준아. 안녕. 결혼 축하합니다. 결혼 축하합니다. 결혼 축하합니다. 형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고 누나랑 산이 같은 조스 같은 아들 딸 잘 낳고
행복하게 잘 살아. 이제 시작이야. 형, 지금부터 인생은 장난이었어. 결혼하고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야 이제. 맞아, 와이프 말 잘 듣고. 나처럼 말 안 듣지 말고 와이프 말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래. 정말 결혼 축하해. 행복하게 잘 살아. 잘 살아. 손아 빠이빠이. 손아 빠이. 안녕하세요.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인데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. 무엇보다 도련님께서 한국에 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을 텐데 혼자 꿋꿋이 버티고 그리고 좋은 곳에 자리 잡고 또 직장도 얻어서 또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두 분이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꾸미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. 일단 장미 씨는 우리 현준이랑 결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남편을 세워주고 순종해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래요. 현진이는 무엇보다 장미 씨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. 사랑은 감정이 아닌 실천이야. 그래서 항상 열심히 많이 섬겨주고 사랑도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표현해주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만났을 때 장미 씨 얼굴이 활짝 핀 장미처럼 지금보다 더 예뻐지길 기대할게.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길 바래. 그래서 많이 많이 기도해 줄게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